올해 모내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올해 진상뼈의 마지막 모내기가 진행되는데요. 네, 벼농사의 전통성을 강조하는 순모내기를 통해 대왕님표 여주쌀과 자채쌀이라는 두 가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나섰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선사 유적지로 널리 알려진 여주시 점동면 흐남리입니다.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손모내기에 열중입니다. 이날의 모종은 진상벼로 여주시에서만 재배할 수 있는 전용 실시권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모내기 행사에는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시 서초구에서 2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색다른 체험과 함께 진상벼 알리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체험이라고 다들 좋아서 왔어요. 들떠서. 시골에서 쌀을 갖다 먹긴 해도 그래도 한 번씩은 또사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쌀이 되게 그 윤기가 흐르고 좋았던 기억은 있어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주쌀은 대왕님표 브랜드를 사용하면서 진상미를 비롯해 영호진미와 추청을 주력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채쌀이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또 다른 여주쌀은 진상벼를 단일 품종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품종 중 진상배의 선호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품종을 육성할 때부터 여주시가 관여를 해갖고 품종명도 진상벼로 이렇게 품종명을 했고 진상벼를 가지고 저희 여주쌀의 주력 품종을 현재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벼를 가지고 신자채쌀이라는 브랜드를 영호진미와 추청벼에 대한 품종 개량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품종 개량과 새 품종 선정 등 진상벼에 버금가는 밥맛 좋은 쌀을 찾아내는 연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농촌진흥청과 협약을 맺어서 여주쌀을 계속 연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한 두세 번은 이렇게 농사를 져서 그 쌀에 대한 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 3년이면은 더 이렇게 좋은 그런 품질의 여주쌀을 재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는 형국. 농민들은 올가을 수확철이 오기 전까지 쌀값 문제가 해결돼 풍년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